191번. 191번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건가니? 봐봐. 세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네 개가 있대. 그럼 동시에 접하는 원이 네 개가 있다고 하는 건, 근데 어디에? x0, y0이니까 x축, y축이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요렇게 접하는 걸 생각했을 거야. 지금 다 가보면 얘는 다 그렸어. 응, 그리고 여기도 요러 엄청 크게 있다만 할게. 여기도 여기 접하, 여기 접하, 여기 접하는 게 있을 거야. 1, 4분의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있잖아 2, 4분면또 나올 거야. 3, 4분면 나오지 않아, 축가.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사서 마찬가지. 근데 기본적으로 있잖아, 너희가 알다시피, 자, 첫날이니까 이렇게 해줄게. Y축에 접하는 원은 X, 자, Y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이 X좌표가 반지름이지, 그치? 네, 네. 그래도 그건 알 거야. Y축에 접하는 원은 있잖아, 여기가 만약 얘가 A, B면 반지름이 A가 되는 거고, X축에 접하면 Y좌표가 반지름이잖아. 그리고 X, Y축 둘 다 접하면, 둘 다 접하면 이렇게 돼서 둘 다 똑같지. 여기 A, A. 그치? 그러니까 너희가 봐봐. X좌표, Y좌표 똑같고 반지름도 똑같대. 그게 바로 X, Y축에 접하는 원이거든. 자, 그러면 있잖아, 너희는 여기서 다 접하는 거는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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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그것만 생각해. 얘는 물론 A, A로 잡겠고, 얘는 이제 마이너스 A, A로 잡겠지. A가 양수라면. 근데 일단 저건 3, 4분면에서 접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이것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있잖아, 일단 편하게 1번 1, 4분면에 접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중심 뭘로 잡니? A, A로 잡지. 반지름 당연히 A겠지. 그러면 자, 그림으로 어느 정도만 그냥 느낌을 받았으면 돼. 왜냐하면 A, A로 잡았으면 뭐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이 직선인데 중심이 딱 중심만, 그러니까 막 그 뭐 어렵게 보지, A, A야. 얘하고 얘하고 이르는 거리가 여기 접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즉 여기 여기까지 이르는 거리, 그게 바로 A 아니야. 그걸로 A값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0이고, a, a에서 접하는 걸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제 루트 얼마니? 10에. 그리고 있잖아, 여기에 3a 플러스 a 마이너스 1, 얘가 a지. 그래서 얼마니? 4a 마이너스 1은 얼마니? 루트 10a가 되는 거야. 양변 제곱해서 a가 구할 거라고. 자, 그래서 이거 16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 그리고 얘가 10a 제곱, 이렇게 해서 6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 이꼬르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여기서는 A가 둘 다 실근 나오잖아. 그럼 A값 굳이 구할 거 없고, 어떻게 두 3분의 4 분과 계수와의 관계로 해가지고 두 원의 합, 그래서 3분의 4 여기서 하나 나오고. 그리고 두 번째, 자, 2, 4분면에 접한다면 있잖아, 2, 4분면에 접한다면 얘를 마이너스 A, A로 잡아야 돼. 그리고 똑같이 있잖아, 얘하고 있잖아 이르는 거리를 잡는 거 아니야? 자, 요런 거는 있잖아 주관식으로도 많이 나오고 서술형에서 많이 나와. 서술형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1, 2, 3, 4로 나눠 푸는 걸 제일 좋아해. 왜? 그래야지 그게 점수 내기가 좀 편하거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루트 10에, 그리고 있잖아 마이너스 3a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얼마? a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뭐 똑같이 뭐 나오겠지? 그럼 이거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루트 10a 이렇게 돼서, 그래서 4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 얘가 10a 제곱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어. 6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또 두 원의 합이 얼마 나오니? 똑같이 3분의 2가 나오지. 여기서 한 게 안 돼요. 근데 음수가 하나 남네. 자, 그 여기서 있잖아, 자, 여기 둘 다 된 거는 봐봐, 예분의 얘가 6분의 1이니까 이제 둘 다 양수잖아. 근데 예분의 얘가 있잖아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한 개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기본적 가정은 있잖아, A가 양수인 걸로 잡고 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있잖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이건 근의 공식에 넣어줘야 돼. 그래서 A는 얼마니? 2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루트 10, 2 플러스 루트 10, 그
90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답이 뭐만 나오냐면 A는 2에 6이에요. 2 플러스 루트 10만 답이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딱 이건 그 근육 매너 이걸 계산해 봤을 때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한 끗이 음수란 얘기예요. 3, 4분면 접하지 않고 세 번째 4, 4분면 접할 때 내가 이제 간단히 썼지만 너희는 이거를 이제 서술형을 작성할 때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첫 번째 1상을 접할 때, 2상을 접할 때, 4상을 접할 때 그걸 나눠놓고 풀어야 되는 문제. 귀찮은 문제지, 그치? 자, 그래서 a, 마이너스 a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해봐. 루트 10분의 이것도 3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이게 a잖아. 그럼 이걸 계산하면 2a,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루트 10a야. 그래도 이렇게 계산하면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고 얘가 10a제곱 이렇게 돼서 6a제곱 플러스 4a 그리고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분의 얘가 음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만 값을 갖겠지. 그래서 이건 6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만 루트 10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가 안 돼. 그래서 A 값은 6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0 해가지고 여기서 요 놈과 요 놈 요거를 더하면 답이 돼.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이거 이거 없어질 거고 그래서 3분의 루트 10 3분의 루트 10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4 하고 두 개 더하면 답이 나오는 거. 자,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근데 이제 일일이 좀 나눠 풀어야 된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줘야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는 뭐 하냐면, 자, 175번을 풀어보세요. 175번.